누너 자장의 11번입니다. 자하. 그러니까 누노가 공자의 직접 제자들 뿐만 아니라 공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그 자기 그 문파에 기록을 남긴 건가 봐요. 자하왈, 자하가 말했다. 대덕. 이 덕이라는 것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. 대덕, 불, 유, 한. 이 한자는 뭐냐 하면은 이게 휴식하다 할 때 실한이잖아요. 그런데 이 나무에 목책을 이렇게 둘러놓는다. 그래서 출입을 막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출입을 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러면은 경계를 만들다. 이런 경계를 만들다.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대덕은 이런 막혀있는 경계 같은 거를 넘어서지 않는다. 불루한다. 그러니까 큰 덕은 어떤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소덕, 어떤 실천의 방편 이런 건가 봐요. 덕이. 소덕, 출, 입, 가. 작은 덕은 그런 경계를 살짝 넘어갔다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대덕이라는 것의 경계는 지켜져야 하고 소덕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